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바쁘시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부지런히 정보 잘 얻으셔서 움직이면 올 한 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 이제 신축년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경자년이 정말 너무나도 시끌벅적했죠. 네. 정말 사건 사고들이 진짜로 매달 매달 하나씩 큰 사건들이 정말 다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축년은 조금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더 좋아질지 선생님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한번 예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구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모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제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백신이 나오고 이 치료가 나오고 예방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감기 같은 것처럼 제가 볼 때 이렇게 여름 그 정도에는 이미 뭐 백신도 나올 거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름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문이 기계들도 많이 돌아갈 것이고 또 사람들 또 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바쁘시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부동산이랄지 아니면 뭐 말하자면 전원주택 뭐 이렇게 시골 쪽에 뭐 재개발 이런 쪽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연관해서 만약에 뭐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 부지런히 정보 잘 얻으셔서 움직이면 올 한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코로나 선생님이 그러면은 여름 전에 백신이 나온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안 없어져요. 네, 감기 같이 있을 거예요. 감기. 일종의 그런 바이러스처럼 우리 항상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방법이 나오고 이제 처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지 뭐 막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못 만나고 서로 무서워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마스크를 좀 벗을 수도 있을까요? 마스크는 아마 그 한동안은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마스크는 쓰고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아 이게 신의 벌전이구나.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모여서 뭉쳐서 놀고 정작 우리가 가서 부모님도 한번 뵈야 되고 정말 가족들끼리 함께 있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에서는 이런 바이러스가 터짐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벌전을 줬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 경자년에는 비가 정말 역대 저희 최고 강수량을 찍었죠. 그런 식으로 자연재해도 이렇게 쳤는데 네, 자연재해도 제가 볼 때는 이쪽 캘리포니아 쪽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쪽? 네. 물의 사고거든요. 네. 물의 사고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폭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행기 사고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그냥 하늘에서.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비행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뭔가 폭파가 되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이 신축년에는 그래도 큰 변화들이 각국 나라에서 큰 변화들이 한 가지씩은 터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재해적으로 해서 또 인명피해가 있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연재해를 인해서 뭐 세계 뉴스에 나올 만큼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 신제자 여러분들 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멋진 신축년 되게 함께 기도합시다. 신축년 화이팅! 화이팅!